부부지간은 일륜지도라서 이치에 맞지 않으면 깰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.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지도이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버린다든가 의리를 끊는다든가 이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. 부모는 지금 질문자만큼 공부도 안 했고 그리고 모든 질량이 본인보다 낮아요. 근데 본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지식도 더 풍부하다. 거기다가 우리 이제 도원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게 모순인지도 알고 이렇게 깨우치고 공부한 사람이니까 본인이 훨씬 질량이 높은 건 사실이란 얘기입니다. 더 깨우치고 더 질량이 높은 사람이 품게 돼 있지 질량 낮은 사람이 품든 법칙은 없다. 그래서 지금 갈등 문제는 부모님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.